오늘도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흥국증권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배터리 3사 추가 상승 가능한 이유라고 해서 레포트를 하나 냈네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1월 4일날 주식이 엄청 올랐죠. 그 이유를 지금 보면 배터리 3사 주가가 DOD 일간 기준 7에서 22%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원인을 세 가지 이유를 찾았네요. 상승 원인 첫 번째, 현대차의 EGMP 3차 공급사 후보 선정. 상승 원인 두 번째, CATL과 테슬라의 상승세 지속. 세 번째, 상승 원인은 11월 배터리 출하량 발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 1차에 현대차의 SK이노베이션이 공급을 하고요. 2022년도 2차에는 LG화학과 CATL이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2023년도 3차에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후보로 선정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호재이며 특히 삼성 SDI는 현대차 그룹과의 EV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판단, 이렇게 적었네요. 이 증권사 보고서들이 영어가 엄청 많이 써요. 지금 이것도 현대차 그룹과의 전기차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판단,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건데, 꼭 EV라고, Electrical Vehicle, 영어로 써서 일반인들이 좀더 접근하기 쉽게 한글로 쓸수 있는 건 한글로 써주는 게 보고서 가독성이 좋은데, 조금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런지 다 영어를 엄청 많이 써요. 이 증권사 보고서는. 두 번째 상승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CATL, 테슬라의 상승세 지속 및 한국 시장에도 양사 모두 주가 상승한 점이 긍정적. CATL은 1월 4일에도 주가 15.1% 상승하여 배터리 3사 주가 견인. CATL은 중국 최대의 그 배터리 회사입니다. LG화학보다 캐파가 더 크죠? 상승 원인 세 번째, 11월 배터리 출하량 발표. CATL 출하량 급증으로 LG화학은 2위를 기록했으나 11월 출하량은 YOY 252%로 CATL 40.2%를 크게 앞섰다. SK이노베이션은 371% 5등, 삼성 SDI는 YOY 71%로 9월부터 앞서기 시작했다.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를 9월부터 앞서기 시작을 했네요. 이건 중국 비중이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보다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가 연동성은 해외 주가와 실적 개선세. 종합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가장 수혜였음. 세 가지 모두 최수혜이며 당장 21년 1쿼터부터 현대차 EGMP의 1차 공급이 시작되며 매출 증가로 예상되기 때문. 550기가와 의 수주 잔고 및 2020년 21년 캐파 확대에 근거 SK이노베이션의 2021년 배터리 사업 매출액 3.5조 원 이상인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랍니다. YOY 주가 상승폭이 27%에 그쳤다는 점도 삼성 SDI가 YOY 166%, LG화학이 160%,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다고 지금 이 리포트에는 썼네요. 삼성 SDI는 3차 공급은 2023년부터 당장 실적과 연동되지 않으며 LG화학은 현대차의 EGMP 3차 후보 탈락에도 출하량 증가 및 해외 피어 주가 상승에 주가 강세를 시현했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컸던 거는 현대차에 그 납품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세 번째, 배터리 업체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 배터리 산업은 아직 이익 주가 변동성은 높은 초기 단계이며 업체들 간 성장, 증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EV 에비타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익 산업이 안정화될 2023년, 25년 목표 배터리 캐퍼를 기준으로 배터리 가치를 선정하는 것이 직관적이며 일별로 트래킹 가능해 주가와 연동성이 높다. 배터리 업체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 주식 투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위 업체인 CATL의 EV를 2023년 목표 캐퍼로 나눈 후 국내 업체들에게 적용, 국가적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23년 CATL 대비 생산 능력을 지금 이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CATL이 2023년 100%를 봤을 때 삼성 SDI가 44%, SK이노베이션이 53%, LG화학이 163%네요. LG화학이 한60% 이상 더 많아지네요, 캐파가. 근데 CATL이 증설을 하는 거를 다 고려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CATL 기준 상대적인 배터리 사업부 가치를 순차익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했네요. 지금 기준으로 CATL이 158조 원, 삼성 SDI는 37.5조 원, SK이노베이션은 44조 원, LG화학은 139조 원. 그만큼 지금 이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차 현대차 EGMP 배터리 공급사로는 SK이노베이션이 전량 공급을 하기로 결정이 나서 1월 4일날 22% 상승을 했고요. 2차는 한 16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죠. CATL이 공급 예정이랍니다. 3차는 25조 원 정도 규모이고 2023년 아이오닉 7 탑재,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공급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2025년까지 뭐 향후 5년, 한 10년까지 되겠네요. 이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전기차 그 밸류체인을 살수 있는 미국의 ETF LIT를 올해는 좀 매수하려고 편입하려고 미국 주식 포트에 그거를 담기로 제가 작년 연말에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 중국 CATL뿐 아니라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제일 전기차 회사 BYD 그리고 리튬 칠레의 그 광산까지 해서 리튬부터 해서 배터리 전기차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기차 업체를 사는 것보다 좀더 안정적인 미국의 ETF LIT를 올해는 꾸준하게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보고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